대전대! 파이팅! 대전대원과! 파이팅! 대전축제! 파이팅! 무더위 속에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장우 시장님, 또 우리 이상내 의장님, 또 솔동 교육장님 비롯한 많은 대민 정말 감사하고, 대전을 뭐 어떤 분들은 노잼 도시다 이걸 아주 습관적으로 달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전 대전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재미없는 도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전은 뭐 노잼 얘기는 이미 쏙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걸 과연 시민들이나 도시 발전에 돈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대전에 지금 살고 있고 대전에 태어났어. 이런 생각을 자긍심이 가슴에 정말 뭉클하게 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세미나를 개최해 주시는 중도일보 우리 유영돈 사장님, 또 대전 상공회에서 정태희 회장님, 그리고 대전 세종연구원 김영진 우리 원장님과,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꿀잼 도시 대전은 단순한 관광지나 축제 활성화를 넘어 우리 도시의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 동구에는 아시다시피 시간과 역사가 만들어낸 참 소중한 공간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관광과 연결시킬까라는 것은 저희 평소에 큰 숙제이고 또 과제이기도 하는데요.